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9일입니다. 오늘은 좀 영상을 많이 남기게 되네요. 아마 뭔가 이제 뭐 급락이 시작되거나 그러면 아무리 제가 좋게 봤던 종목들도 또다 같이 또 급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모습이고 이 모습일 때는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뭐 제가 알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래도 한번 위치를 살펴보며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뭐딱 제가 물려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지난해에 이 인트롬바이오라는 종목은 지난해에 이 뭐와 5년선과 3년선을 동시에 다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 이 핑크선을 좀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번 해에 핑크선 21,3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매매를 하면서 또 물리기도 하고, 다시 뭐 수익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있는데, 지금은 한21%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네요. 더 매수하려고 일단은 조금 보고는 있습니다. 또 함부로 물을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5년선을 딱 찍고 다시 올라섰어요. 중요한 가격은 21,300원이다. 그리고 월봉의 특이점이 있다면 지난달 60개월선을 강력하게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했다.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2020년 3월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2020년 중에 저번 달이 거래가 제일 많이 터졌습니다. 12월이. 그리고 60개월 돌파 후 지금 5개월선 10개월, 20개월, 60개월이 다 정배열로 되어 있다. 그런 게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한 걸로 보자면 돌파 후 지금 지지를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좀 추세를 그려보면 여기 돌파 후 지지. 그렇다면 조금 뭐 바로 갈지 아니 몇 개월 좀 횡보했다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될것 같다. 그리고 주봉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돌파 1, 2, 3, 4, 5주를 올라갔다가 지금 거래량 없이 2주를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다만 조금 이렇게 토신이 나오긴 했는데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연기금은 좀뭐 거의 본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얘는 외국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매수하고 금융투자도 좀 단기 매매를 하러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연봉, 월봉, 주봉이 이렇게 끝날 것 같진 않고 뭐 적어도 한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는 뭐 내려갔다 갈든 올라갔다 가든 간에 갈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야 지금 20% 마이너스가 나 있으니 뭔가 다시 맥점이 오면 잘그 분할 매수를 더 해서 단가를 낮춘 후 수익을 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BI의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도 요 연봉을 보면 언제예요?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래를 실어놓고 2년간 이렇게 쉰 다음에 지난해에 5년선과 20년선을 동시에 돌파했고, 이제 1차로는 어디까지 바라보고, 한 2,000원 가까이 한번 바라보고, 얘가 만약에 2,000원을 뚫는다면, 1차, 그 다음은 3,000원, 그 다음은 한 5,000원 정도를 계속 이렇게 매매를 뭐쭉 보유를 하고 있는 건뭐 어려우니까, 좀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해도
진짜 못해도 한 2,000원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더 오바를 한다면 3,000원을 가도,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한 5,000원까지 지금으로 단 3.5배 정도가 되네요. 근데 진짜 뭐 우리가 모르는 뉴스가 나온다면 뭐 10,000원도 갈수 있는 일단 그런 차트는 만들어 놨다. 그래서 주식의 습성이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들어 놓으면 장대 양봉, 이게 도대체 얼마간의 세월이에요? 얼마간의 세월이에요? 한 20년의 세월이네요. 20년의 세월을 좀 이겨내지 않을까. 그리고 수급도 보면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긴 하는데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차트만 잘 대응을 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는 최대 거래 종가가 1,075원이고 고가가 1,840원이니까, 못해도 얘가 만약에 1,840원을 뚫는다면 한 2,000원 가는 거고, 근데 거기가 비슷하죠, 그죠? 어쨌든 월봉을 보며, 월봉이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다 월봉 매수 신호를 주기 때문에 매수를 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더니 했더니 물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인 요세 종목이에요. 물론 네 종목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코맥스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연봉이 어떻다? 위에 매물이 없다. 그래서 코맥스는 만약에 좀 테마만 잘 붙는다면 한 12, 3천원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보라티알도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예, 월봉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거래가 다 작업을 쳐 놓은 것 같고, 이때의 고가, 그러니까 18,850원을 다시 넘어서면 이제 온갖 전국 개미들이 다 모일 거예요. 전국 주식쟁이들이. 그래서 뭘 기다리고 있다. 저는 한 2만 1,000원 돌파를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봉상 쌍바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러다가도 뭐 내려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항상 도전을 하게 되면 대응도 해야 된다는 걸 마음속 깊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하츠도 연봉을 보면 약간 코맥스랑 비슷하죠. 이게 코맥스고 이게 하츠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바라본다? 간다가 아니라 바라보는 거예요. 한 15,000원까지 바라보면서 매매를 이어나가 보겠다. 그리고 아까 SL처럼 지금 월봉 다 만들었잖아요. 아까 SL 오늘 상한가 쳤는데, 다 같은 자리입니다. 보라티알, 코맥스. 기다려 보겠다. 그다음에 비비안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렇게 이재명을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이재명 관련주를 많이 갖고 있네요. 그냥 차트에 이제 그 답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러다가 또 이재명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난해 이 장대 음봉을 이겨내고 5년선을 돌파했고, 이제 월봉을 보면 파라불리기 이제 막 돌아서려고 심리도, 투자 심리도나 스토캐스틱도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어디만 돌파한다면 여기만 화살표가 나오고, 지금 60개월선 돌파거든요. 60개월 돌파했으니 올해 이제 내 월화수 수목금 지금 8거래일 1월달이 남았거든요. 이제 8거래일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 2월에 설 전에 이제 막 뭔가 지지율도 나오고 하다 보면 한번 치솟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보면 위에 매물대가 없다. 지금 이게 301선인데요. 301선인데
이제 어디만 돌파한다면 어제 엊그저께 고가 6,200원만 돌파하면 한번 다시 상한가를 줄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MACD는 만들었는데 여기 최대 거래 종가 6,400원 좀요 차트로 볼게요. 지금 요 안에서 지금 요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밑으로 갈지 올라갈지 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막 저평가 주식은 아니라서 일단 저도 긴가민가한 상태이긴 한데. 조금 어느 정도지? 줌 인터넷. 전한13% 정도 물렸네. 12점. 그래서 한방 이렇게 좀 어디까지 나올 때 어디를 뚫길 저는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월봉은 만들었으니까 고가 7,040원만 뚫으면 한번 이렇게 한만원 가까이 가면서 좀그 매도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배달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용 로직스인데요. 태용 로직스 어디 갔지? 줘볼게요. 얘도 요때가 최대 거래네요. 종가가 5420, 고가가 5980이니까 아마 그 미래에셋 벤처 투자처럼 한 8,000원 정도까지를 바라보며 뭐 지금 팔아버리기 좀 꺾이긴 했지만, 요렇게 파동이 요렇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를 뚫을 것 같다. 여기 지금 역사상 최대 고가가 8,500원이거든요. 이 8,500원을 좀 벗겨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뭐 수급도 수급이고 얘가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부실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평가 해상운수. 그럼 얘도 약간 그 HMM이나 대한해운처럼 같은 그 그룹에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약간 주봉은 조금 꺾이긴 했지만 8,500원 넘기를 바라보며 다음 스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